지고 말았다. 이날 저녁 정희 씨가 애써 기운을 차렸다. 오늘 좀 특식을 좀 하려고요. 정말 오늘은 특식이 꼭 필요한 날이다. 남아빠, 고기 감자 좀 구워 먹자 우리 오늘. 감자? 응. 포장 잘했네. 오늘은 아내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싶다. 새로 그럼 봉구도 놨다가 갖다 저녁에 먹으면 돼. 도시에서는 이런 걸 못 느끼죠. 느끼고 싶어도 못 느끼. 이제 2년 전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고택을 관리하며 살라고 이곳을 내주었던 류성룡 선생의 종택. 그때부터 옥연정사는 새로운 꿈이 됐다. 소리 안 좋나 소리. 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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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작 하는 거. 사소한 소리조차 위로가 된다. 그 시집 잘 왔다. 맞죠? 아니 요즘 생각을 해봐라. 요즘 어느 집에 시집가에 감자 꾸묻겠노? 또. 안 그러나? 그렇지. 그렇네. 나연이 나중에 그 감자 꾸묻는 집에 시집 갈라? 모르지. 모르잖아. 그때 불가능하다 봐야지. 아 참. 대신 나연이 시집 가기 전에 좀 말 꼽아주지 뭐. 어느새 두 사람 마음이 훈훈해진다. 야, 한번 해봐. 뭘 해봐. 요 입구에 나무를 조금 안으로 밀어놔. 지금 나무가 있는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가. 저거. 나도 감자처럼. 그렇지. 그거를 4mm 넣으면 돼. 안으로. 그렇지. 잘 안 해, 뭐. 뜨겁지? 응. 조심해야 돼. 됐지? 얼마 후 다 익은 감자를 꺼내는 상철 씨. 나니 뭐 하고 있어?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감자 왔다. 아, 아빠 열어봐요. 잘 익었나? 이게 잘. 맛있는 냄새. 냄새 나지? 제대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로 적당히 잘 익었다. 이 허위를 안 싸고 잘 굽혔나? 여느 또래 아이들과 달리 달짝지근한 군것질거리 대신 토속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나현이. 어머님도 굽었네. 걸려 걸때 감자 칩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감자 과자 즉 감자. 감자 칩. 제맛도 난다. 네. 어느새 마파람에 기운 감추듯 바닥이 나고 말았다. 자기 축집 벗어가지고 데리고 와.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 괜찮나. 오늘은 손님 좀 있나 어떻노? 그렇구나. 에휴 그래. 하여튼 잘 지내고. 그 밥 항상 챙겨 먹고. 외숙모도 잘 계시지? 나현이 동생 령이는 지금 외삼촌 댁에 가 있다. 야, 야는 젊은 애가 왜 그러니? 일로 와. 엄마한테 일로. 좀 양보 좀 해라. 오늘도 어김없는 아랫목 쟁탈전이다. 야, 이래잖아. 좀 따뜻한데 좀 고기 좀 넣으시고. 그럼 절로 넣고 바로 자야지. 애 김나연이를 먼저 절로 보고. 에휴, 나연이가 걸로 가겠나? 한 방에 모여 자니 매일 왁자지껄이다.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라며 외삼촌네 일식집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아들 생각도 간절해지는 밤이다. 며칠 후 겨울의 끝자락을 아쉬워하듯 눈이 내린다.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노은 구경을 하다니 이 또한 행복하다. 논이 제법 쌓이자 카메라를 들고 나선 정희 씨.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한 옥연정사에서의 일상을 기록해두고 싶어서다. 아니, 연기 때문에 벌써... 아빠 내 머리 움켜잡지 마요. 알았어, 오케이. 둘이 전속 모델이 됐다. 에, 엄마 발이 미끄러지는 거 봐라. 어려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정희 씨. 역시 쇼탈이. 다 들렸어? 뭐? 이번엔 부녀간의 눈싸움이 벌어졌다. 평소엔 의젓하던 나현이도 오늘은 장난꾸러기 소녀. 상철 씨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부용대라는 곳으로 올라가다가 잠시 내려다본 옥연정사. 선경이 따로 없다. 요란스럽지 않고 또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아담하고 고태미부터 이제 고즈넉함 그다음에 아름다운 풍광 네, 그걸 다 갖춘 곳인 것 같아요. 추억의 눈사람도 만든다. 아 외계인 얼굴 같다. 새마을 얼굴 아빠. 어차피 눈사람이 외계인이지. 야. 지금 이 순간이 훗날 얼마나 흐뭇한 추억이 될까. 그런 점에서 가장 든든한 재산을 쌓고 있는 가족들이다. 아 머리 떨어졌어. 사람들이 올라오면 좋아하지. 감성 풍부한 정희 씨에게 눈앞의 멋진 풍광들은 놓칠 수 없는 월척인 셈이다. 아, 저 오셨는갑다. 여기에요. 며칠 후 일본인 손님들이 찾아왔다. 벌써 몇 번째 찾아온 손님도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빙고, 빙고. 빙고. 빙고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는 손님. 적적했던 집안이 꽉 찬다. 가족끼리 차 한 잔. 알겠어요. 술을 한 잔.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 고무신으로 갈아시는 손님들. 고무신. 멀리서 벗이 찾아와 기쁘다는 뜻의 원락제에 오늘 반가운 손님이 가득이다.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정희 씨가 준비한 선물은 직접 만든 전통 매듭이다. 아, 핸드폰 줄. 아, 필요하겠다. 핸드폰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정성이 담긴 선물이다. 소주 대세트. 대세트, 이거 대세트에 시다이데스. 대진이시마스. 소중하게. 소주. 한국어? 소주. 소주 하겠어요? 소중하게. 소중하게. 간직하겠어요. 소중하게 가지고 있겠다. 있겠어요? 있겠어요. 있겠어요. 잘 간직하겠다는 그 마음이 또 고맙다. 부엌에선 저녁 준비가 한창이다. 닭을 푹 삶아 건져 올린다. 손님상 차려내다 보면 메뉴가 가장 고민거리. 오늘은 닭죽으로 차려낼 참이다. 엄마를 따라온 젊은 처자는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며 신기해한다. 개코 호구가 후카인. 완전.